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수소경제 밸류체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저도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그 주기율표에서 수소가 가장 첫 번째 있잖아요. 근데 이 수소가 지금 주목을 받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소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네. 아, 마지막 남은 퍼즐.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탄소 중립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전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부 뭐 우리 흔히 하는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바꾸면 됩니다. 전동화를 다 시키면 되죠. 재생에너지로 하면 되고, 차는 전기차로, 승용차로 하면 되고. 근데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쇠를 만들 때, 철강 제조를 할 때, 안에 코크스를 코크스는 통해서 그렇죠. 이제 세워. 녹이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어들 그래서 가야 지금 되니까. 이걸 이제 수소 반응법이라고, 수소를 넣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제조하는 쪽으로 공정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크스 역할을 수소가 할수 수소가 있다. 대신 하는 거죠. 이유는 이미 테스트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성공을 했고요. 2030년 중반까지는 웬만한 철강회사들이 다 그렇게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기차, 그리고 트럭, 이런 아주 대중량물의 교통 부분들은 사실은 배터리로 하기에는 충전 시간이라든지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렇죠. 엄청 좀 무겁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재생성이 안 재생성이 맞는.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소를 이용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하고 수소는 연계가 됩니다. 풍력 태양광과.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은 뚜렷한 단점이 있어요. 항상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발전이 또 너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너무 많이 되게 되면 한꺼번에 그게 전력으로 다 전력선에 물리게 되면 전력선이 망가지죠.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정전이 일어날 수 블랙아웃이 되게 있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국가들은 제도가 딱 있습니다. 컬테일먼트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돼서 전력망에 물리게 되면 이거를 잘라냅니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잘라내고 이걸 버리게 되죠, 전력을.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만든 사람한테. 그래서 이 컬테일먼트로 독일이 2019년도에만 보상해준 금액이 5억 유로 정도 됩니다. 영국도 아마 비슷한 규모이고요. 유럽 전체로 따지면 지금도 이미 수조 원의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돼서는 지금도 우리가 100%가 아닌데도 이런데 앞으로 이제 100%로 가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풍력과 태양광으로 가게 되면 연간 수십조를 갖다 낭비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니까요. 전력망도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저장을 하자. 저장을 하는데 이유는 이제 ESS로 하기에는 기존의 전기차 쪽을 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급이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수소로 하자.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제 그린 수소의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로, 그러니까 남는 재생에너지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의 가장 중심축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린 수소 이야기가 남았는데 진짜 현실은 지금 보면 다 보생 수소라 해가지고 그레이 수소가 지금 95%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글로 가야 되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수소를 생산하고 보집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설명하고 가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수소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대부분 다 그레이 수소입니다. 천연가스 계질, 천연가스를 온도를 확 높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소를 포집을 해서 이제 쓰는 방법 또는 이제 뭐 화학 공장이라든지 철강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이제 부생적으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서
수소와 관련주들의 열풍이 네. 20년 전에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보다. 아주 뭐 폭등하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예. 뭐 작년에 수소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올랐지만 네. 그때보다도 20년 전에 훨씬 더 컸었어요. 예. 근데 한 2, 3년 반짝하다가 한 20년 동안 이 회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수소가 다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수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없었고 네. 그걸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기 때문이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재생에너지가 뭐 있었나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네. 이제 딱지가 이제 붙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네,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예. 어느 국가나 다 싼 재생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예. 그 재생에너지,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를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지금 되었기 네.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이 수소가 지속 가능한 우리 그 에너지원으로서 예. 이제 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린 수소 쪽으로 네. 거의 다 100% 다 지원이 될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중간 개념으로서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당장 없는 걸 갖다 100% 그린 수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블루 수소란 개념, 이제 네. 브릿지 개념으로 이제 등장한 건데 블루 수소는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것으로 만들 때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네. 포집을 해서. 네.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이제 예. 이런 개념인데요. 뭐, 그거는 아직 근데 그 탄소 포집 기술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유럽은 꽤 있습니다. 예. 유럽은 꽤 있어서 블루수소가 상당히 형성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직 좀 제한적이죠. 네. 예를 들면 천연가스 광구 다 이제 그 고갈이 된 이런 광구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을 수도 있고요. 소금 광산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예.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울산 지역에 있는 그 대륙풍에 있는 예. 그 광구 요 정도 지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가 좀 필요할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많이 해서 예. 단가를 낮춘 후에 그거로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린 수소 개념인데 그러면은 그린 수소라는 거는 그냥 물을 이제 전기 분해해서 거기서 네.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린 수소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그 생산 효율성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은 단가 자체가 많이 비쌉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레이 수소에 비해서 작게는 3배에서 한 5배 정도 비싸고요. 네. 그래서 이제 EU가 작년에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한 500조 이상을 2040년까지 투자하겠다. 네. 해서 했고요. 그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가 그린 수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EU 영내에 40기가 정도의 수전의 장치를 네. 수소를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겠다. 네. 그래서 늦어도 2030년, 좀 빠른 국가들은 2025년까지 네.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의 가격이 같아지는, 네, 같아지는 것을 만들어 놓겠다 하고 예. 이제 EU가 발표를 했고요. 그 뒤로 지금 이 수소를 만드는 수소 프로젝트의 규모가 뭐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200조를 넘은 게 한 5, 6개월 정도 됐고요.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네. 지금 뭐 거의 300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정도니까요. 거의 전 세계 규모로요? 전 세계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부분 다 풍력, 태양광, 예. 해상 풍력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접속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한 뭐 3, 4년, 4, 5년 이렇게 지나면 그린 수소가 이제 많이 흔해질 겁니다. 지금 이제 그린 수소를 막 지원을 많이 하니까 결국 산업이 발전할 것은 이제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현재도 근데 그쪽으로 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일종 말하는 밸류체인 이제 형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 수소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수전의 장치입니다. 네. 예, 그 수전의 장치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국, 유럽에 꽤 많이 있고요. 예.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SK가 투자했죠. 플러그 파워.
네,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 그 다음에 뭐 유럽에 따지면 NEL, NEL, 뭐 네. ITM 파워. 네. 뭐 많은 업체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기가팩토리를 건설을 하고 있어요. 아, 기가팩토리 들어보셨나요? 그 배터리 저기 전기차. 테슬라가 예, 예. 이제 기가팩토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량 생산 체제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는 사실은 혼자 고군분투를 오랫동안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수소는 이 기가팩토리를 지금 건설한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굵직굵직한 큰 기업들이 뭐 열몇 개 정도 됩니다. 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을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수전의 장치의 설치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쪽도 결국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네. 이제 달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수소를 뭐 그린 수소라고 보고 이걸 이제 활용하는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가 뭐 수소차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방면으로 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게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네.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는 수소차 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이 두 네. 가지가 이제 익숙한데요. 최근에 이제 수소차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소 연료전지를 가지고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쓰겠다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배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 엔진으로. 예. 그 다음에 비행기에도 역시 쓸 수가 있고요. 예. 기차에도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 동력이 필요한 산업들에는 수소 연료전지가 다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수소의 핵심은 결국은 이 수전의 장치 네. 그리고 이 수소 연료전지를 네. 만든 제조하는 업체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아. 네. 네. 핵심이고요. 뭐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는 뭐 현대차, 네. 네. 그리고 토요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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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한 플러그 파워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만듭니다. 네. 네.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연료전지 또 차하고 이제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그 발전을 하는 이제 뭐 두산 퓨어셀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으로 따지면 뭐 블룸 에너지, 뭐 발라드 파워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공장 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공 운송, 해상 운송 이런 데 지금 그런 수소 연료전지가 쓰이고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아마존이라든지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지게차들이 있거든요. 예, 그 예. 지게차들은 플러그 파워가 만드는 수소 지게차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예, 이미 우리 사람을 많이 녹아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예. 뭐 차는 뭐 넥소 잘 아시죠? 예, 예, 예. 전 그 차만 지금 수소차라는 네. 줄 알았는데 네. 다른 분야도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지금 수소 기차 예. 기차는 뭐 알스톰, 지멘스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시제품 다 만들어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요. 2023년 정도부터는 공급을 합니다. 예. 수소로 운항하는 배도 지금 개발이 이미 초기 단계는 넘어섰어요. 예. 넘어섰고 구현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네. 지금 볼 때 이제 수소를 이용한 이 자동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넥소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미래가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결론은 그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큼 수소차가 시장이 커진다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전기차가 주력입니다. 예. 왜냐하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네. 주력은 승용차 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승용차는 전기차가 100% 대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예. 이제 그 승용차 내에서도 이제 조금 무게가 있는 차들 위주 SUV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밴이라든지 트럭. 예.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소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가 예.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IEA가 최근에 발표한 2050년
카본 뉴트럴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로드맵. 요거 이제 공짜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네. 한번 거기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부분은 한 10% 정도 수소차를 찾아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헤비 트럭들, 그러니까 네. 상용차 부분은 한 35%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시장은 작은 시장이냐? 아니죠. 굉장히 네. 큰 시장이죠.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가 2050년도에 1억 대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뭐 1억 대가 넘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승용차하고 상용차를 다 합치면 거의 그것만으로도 연간 천만 대가 훨씬 넘는 그렇겠네요. 수소차가 네. 나오는 겁니다. 네. 시장을 따지면 천문학적인 시장이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수소차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네.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추가 질문 드리면은 그 전기차가 상당히 좋은데 네. 굳이 그러면 수소차는 왜 버틸 수 있느냐? 10% 정도의 시장 그 마켓셰어를 가질 수 있느냐? 그 배경은 뭔가요? 그건 이제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수소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네, 흔해진다. 재생에너지가 네. 많고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고 다양한 사람에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수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수소를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는 시대가 이제 옵니다. 연료비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수소 충전 하나 하려고 하면 막 돌아다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 있잖아요. 예. 이 배관망을 통해서 수소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예.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뭐 탄소로 막아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렇진 않고요. 예. 뭐 지금도 이미 유럽에서는 일부 구간에서는 혼소를 하고 있습니다. 5%, 뭐 10%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배관망의 재질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수소가 가지는 뭐 이 그 인브리틀먼트라는 영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좀 파고 들어가는 예, 습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작업은 필요는 한데 네.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천연가스 그다음에 오일 메이저들 이런 네. 메이저들의 생각이고요. 이미 유럽은 그것과 관련돼서 그 관련된 단체가 투자비까지 다 공표를 했어요. 예. 한 4만 킬로 정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네. 40조를 들여서 수소 파이프라인으로 대체하겠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거기에 들어간 투자 금액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원을 받아 자기들이 그 기존의 천연가스 사업과 같은 이 권리를 예. 기존에 가만히 놔두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영원히 앞으로 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투자액보다는 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네. 이미 뭐 미국도 지금 정책적으로 그걸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이 굉장히 잘 발전돼 있잖아요. 네. 도시가스망 뭐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중간 중간에 필요한 기착지마다 예. 수소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수소차 사용이 얼마나 용이해지겠습니까? 네. 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승용차가 네. 수소차가 대세가 되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많은 이제 중량이 나가는 차들은 수소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로 대형 화물차를 하게 되면 네. 화물 적재 능력의 거의 한 30% 정도를 배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충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제성이 떨어지죠. 예. 네. 예. 그러나 이제 수소를 하게 되면 연료전지하고 탱크를 다 합쳐도 그거보다 절반 이하로 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예, 되고요. 그리고 뭐 충전 시간도 배터리 그 큰 배터리를 뭐 수시간 동안 화물차가 충전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소는 이제 가스로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도는 수소 예. 남아도는 깨끗한 수소죠. 그리고 편의성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될 거라서 이제 뭐 IA 같은 IA는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예. 항상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내는 단체인데도 수소차의 그런 비중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지속 가능한 이제 세그멘트로 수소차도 이제 육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를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탱크에 담아서 이제 이동시키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탱크도 약간 좀 그 수소가 아까 파고드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탄소 섬유로 그걸 감싸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암모니아 형태로 해서 이동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네. 그 암모니아는 이미 글로벌리 우리가 암모니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밸류체인이 잘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수소를 수출해서 그걸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서 예. 뭐 운송을 하는 것이 지금 뭐 너무 쉬우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비용적으로도 그게 좀 경제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이제 암모니아 인프라를 또 이제 많이 깔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브릿지 개념, 예. 브릿지 개념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예. 파이프라인으로 이송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예. 이제 아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비난도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쓰는 수소가 다 대부분 계질이니까 네. 천연가스 계질이기도 하고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 소위 말하는 껐다 켰다에 조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아.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이 PAFC 인산염 뭐 연료전지 발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이런 간헐적인 특성을 보완해주기가 좀 쉽지가 않은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린 수소가 타고 돌게 된다면 네. 그때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수소가스 발전소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는 게 아니고 예. 수소를 원료로 써서 네. 이제 발전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벽한 이제 깨끗한 수소원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겠죠. 지금 이미 그것도 GE라든지 뭐 일본의 미쓰비시라든지 대기업들이 우리 두산도 지금 실증을 이제 네. 들어가게 되고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는 그 관을 통해서도 보내기도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과성 때문에 네. 뭐 쇠 정도까지는 안 되고 네, 탄소 섬유 같은 이런 그 좀 비싼 소재로 만들어야 수소를 이렇게 보관도 하고 수송도 네, 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있고 뭐 나중에 천연가스관을 대체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어떤 소재는 좀 더 강한 걸로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경제에서는 소재가 중요하다 특히 탄소 섬유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지난번 전문가들 하셨거든요 네, 네. 우리 저 이사님이 볼 때는 그러면 결국 수소 경제의 핵심은 소재라고 봐도 됩니까? 보시기에 맞습니다. 예, 수소 경제에서 가장 산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소재이죠. 소재이고 네. 스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스택이 제일 예. 중요한데 그 스택 안의 핵심 소재는 멤브레인입니다. 전해질망 말씀. 예, 예. 멤브레인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지금은 수소차에 드는 고어텍스. 네. 우리 고어텍스 아시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이제 그걸 대체를 이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 탱크 예. 뭐 이런 거는 탄소 섬유가 쓰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일본 도레이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나라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예. 개발을 했죠. 네. 아직은 이제 사용은 안 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소에 관련된 핵심 소재들도 예. 우리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소재가 지금 주로 이제 수소 차에는 그런 소재가 들어가는데 아까는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그 또 수소를 이렇게 나중에 뭐 관을 통해서 보낼 때도 그런 소재가 좀 탄소 섬유 소재 이런 게 필요합니까? 탄소 섬유 소재 아마도 적용이 확장이 될 것으로 네.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예. 탄소 섬유라는 것이 강하잖아요. 예. 가볍고 네. 철보다 뭐 몇 배가 뭐 10배 이상 강하게 되고 뭐 예. 무게는 뭐 4, 5배 가볍고 예.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 산업에는 탄소 섬유가 뭐 당연히 뭐 핵심 소재이고요. 예. 멤브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브레인도 네. 수소 밸류체인의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게 수소 생산이잖아요. 예. 수전의 설비, 예. 수전의 장치에도
그 핵심이 멤브레인입니다. 아, 중간에. 예. 왜냐하면 수전의 장치는 수소 연료전지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네. 수전의 그 연료전지 스택은 수소가 들어가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수전의 장치는 전기가 들어가서 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중간에 있는 이 멤브레인은 네.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아. 특히 예, 앞으로 이제 표준화가 될 네. 수전의 장치가 PEM 방식입니다. 예. PEM 우리가 예. 이제 이게 얘기하는 그 넥소 예. 수소차가 이제 PEM 연료전지거든요. 예. 왜 이제 이 PEM이 앞으로 표준화가 되냐고 그러면 예. 재생에너지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린 수소니까. 예. 그러면 껐다 켰다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연료전지 또는 수전의 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자동차는 껐다 켰다 다 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연료전지 타입은 껐다 켰다가 잘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PEM 방식의 수전의 장치가 이제 핵심이 될 건데 네. 거기도 역시 멤브레인이 중심이 되고 네. 있고요. 그래서 멤브레인과 탄소섬유가 네. 이 수소 산업의 아주 중심이다. 네. 그래서 멤브레인은 제가 이제 커버하는 상하폰테크라는 회사가 네. 국산화를 했고, 아, 했고. 탄소섬유는 네. 이제 효성첨단 소재가 국산화를 해서 수소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한민국이 좋은 거죠. 그래요. 네. 그럼 그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도 이제 지금 막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던 국내외의 좀 주요 업체들은 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업체들은 뭐 여러분 아시는 현대차가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는 뭐 가장 큰 회사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퓨어셀. 네. 두산 퓨어셀은 자동차용은 아니고 예. 현재로서는 이제 발전 사업을 합니다. 예. 아주 소규모 발전소이긴 한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두산 퓨어셀도 아까 얘기한 뭐 선박용 네. 또 다른 타입 SOFC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이 연료전지 타입이 한 네 종류 정도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산 퓨어셀은 수전의 장치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 국책 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이런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업체는 건물용 연료전지를 하는 SPO셀 같은 네. 회사가 있죠. 국내에서는.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비상장 회사 중에도 상장할 회사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걸 납품한 아까 소재 회사들 네. 뭐 효성첨단 소재 상하프론텍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재 부품들이 쫙 있습니다. 예. 네, 쫙 있어서 뭐 탱크를 만드는 일진 복합 소재 네. 좀 있으면 이제 상장할 예정이고요. 예.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아마 앞으로 재미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해외에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상장된 회사들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뭐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수소 경제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겠네요. 그럼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밸류체인이 점점 더 커질 될 수밖에 되고. 없는 입장이고요. 네. 네. 수소를 마지막으로 퍼즐을 끼우지 못하면 탄소 중립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의 정책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네. 아. 네. 왜냐면 우리의 수소의 정책이 2000년 초반부터 노무현 정부부터 이제 푸시가 됐었다가 예. 중간에 조금 하다가 이제 현 정권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했는데 그냥 뭐 우리 대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예. 현대도 그렇고 뭐 두산도 그렇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밀어준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하신 거죠. 예. 했는데 그린 수소를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전체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이유가 시대별에 맞은 네, 이유가 이제 이 그린 수소를 확정을 했고 예. 탄소 중립을 또 확정을 했고 네. 전 세계가 하니 수소는 꼭 필요한 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예. 더 잘해주자 이런 것인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깨끗한 수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게 핵심이죠. 이 밸류 체인이 먼저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해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끝에다만 이제 열심히 잘한 것이고 예.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 잘하게 그냥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앞부분 예. 재생에너지를 왕창 설치를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갈지 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이제 그린 산업에서 이제 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태양광, 뭐 수소 해가지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또 ETF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뭐 대표적인 게 좀 몇 개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태양광은 탄이라는 ETF가 제일 유명하고요. 예. 그 다음에 풍력은 FAN이라는, FAN. 아, FAN. 이라는 ETF가 네. 제일 그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는 NEX라고 있습니다. 예. New Energy Index라고 예. 하는데요. 아. 이 ETF가 유명하고요. 예. 뭐, 계속 ETF가 많이 생기고 있고, 네. 이 그린 산업과 관련 ETF를 집계하는 블룸버그의 집계치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데일리로 집계가 되는데, 예. 거기 제 자료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한 시점부터 돈이 급격하게 많이 몰렸어요. 많이 몰렸고, 그 상황이 계속 되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 유입액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는데, 이번 달부터 다시 그 유입액이 리바운드 하기 시작했어요. 예. 리바운드, 뭐, 근데 이 금액 자체가, 과거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레벨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이 그린 산업에 관련된 ETF에 투자하기에 네. 조금 좋은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뭐, 국내에도 보면 이제 친환경 ETF가 한 두 개 많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 뭐 수소 관련된 ETF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런 ETF들은 지금 가입하셔도 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보니까 그 뭐랄까 오르지가 않고 그냥 계속 정체 상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들이 예. 지금 조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런 조정이 어떤 산업이 안 좋아서 생기는 조정이 아닙니다. 네. 예, 단순하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것에 따라서 좀 기다리는 국면이죠 지금. 예. 그래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급하지 않게 서서히 투자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좋겠습니까? 항상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분할 매수를 해야 그쵸? 되죠. 파는 것도 분할 매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야, 내가 지금 이 주식 사가지고, 몇 배 먹어가지고, 뭐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시기보다, 네. 탄소 중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의무다. 네. 거기에 내가 일조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시면 테슬라의 주식을 초기에 사서 예.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나는 지구를 살리는데 1조도 했고 내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필요하죠. 네. 예. 그 수소 경제를 포함한 이 그린 산업 전반의 확장 가능성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같고요. 그 오늘 소개한 이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그 국내외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전체적인 얼개하고 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설명해 주신 한병화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